네, 두 번째로 suggest 대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uggest 대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은 이게 뭔데요? 하면은 일단 주장, 명령, 요구,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주장은 insist, 명령은 order, 요구는 require, 제안, suggest 등 다음 이 나타낸 동사가 온 다음에는 that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는 생략 가능합니다. 이건 나중에 부가 설명드릴게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오는데 이것이 목적 절로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I suggest that Jane clean 또는 cleans cleaned her 뭐 이런 식으로 room 올수 있는데 잘못 설명했다. 괜찮아요. 아, 이거 셋 어떻게 생각? 중에서 이거 셋 중에서 뭘것 같습니까? 3,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띠리링. 정답은 클린입니다. 클린입니다. 클린. 왜냐고요? 일단 처음에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클린스를 한 사람이 있다면은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클린스는 일단 제인이 와서 여러분들이 뭐 3인칭 단수니까 동사는 뒤에는 원래 S나 ES를 붙여야 되니까 클린스지 왜 클린이야? 이럴 수 있는데 네 저희가 공부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동사 원형이 와야 하므로 무조건 ES도 동사 원형엔 일단 클린에서 S가 붙은 거기 때문에 주어 앞에 오는 주어와 상관없이 무조건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합니다. 네, 또 이제 이 부분을 알게 됐다면 아까 뭐 should 설명해 준다며 설명해봐.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hould 이 suggest that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뒤에 오는 이 that 뒤에 오는 이 문장의 의미가 이미 유발을 하게 되면은 should가 안 와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이 뒤에 오는 문장이 너무 당연하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장이 온다면은 무조건 should가 붙어서 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횡단 보도는 철옥불에 건너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미잖아요. 그럴 때뭐 should를 붙여서 동사 원형 앞에 should를 붙여서 뭐 설명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앞에 말했듯이 주의를 말해주면 앞에 내용이 똑같아요. 댓과 슈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슈드가 생략이 되고 나면은 동사 원형이 남게 되므로 이걸 유의해야 되고, 특히 주어가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는 she, he, it. 아까 말했죠, Jane. 이름도 그렇잖아요. 현재 시제일 때도 또는 과거 시제일 때도 동사의 형태는 무조건 원형. 뭐 s를 붙이든 ed를 붙이든 절대 안 믿는다. 무조건 원형! 자, 이거는 suggest that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의 문제입니다. 제 주제도 총몇 명한테 네 명, 세 명한테 말주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미션이 걸려 있으니까 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집중, 집중. 자, 일단 다음 과로 왜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한 문제가 많지? 이런 거 굉장히 심해 많이 나오죠. 뭐 순서를 맞춰라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 1번은 제가 일단 해볼게요. I suggest that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제 끝나. 자. 이걸 배열로 해볼게요. Suggest that 그다음 뭐야? My father 그다음에 quiet인가요? quiet 네, quiet고 smoking. 자, 나는 제안 이게 이 보시면 제안을 했어요. 우리 아빠한테 담배를 그만 피도록 약간 그래서 금연하도록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연을 아빠에게 유발 그냥 제안을 함으로써 아빠가 금연을 하도록 유발 시키는 네, 의미가 네, 의미가 유발되는 그게 서제스트 대철의 서제스트 이거에 대한 걸어가서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죄송합니다. My father quit smoking. 그래서 결국 아빠에게 금연을 제안함으로써 아빠는 금연하는 것은 유발되는 약간 그런 겁니다. 자, 2번 이거 I don't feel well 이거부터는 네,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 한 명. 여기서 미션. 여기서 한 명입니다. 한 명. 딱한명 저희한테 먼저 달려와서 저희는 3학년 4반이고요. 이거를 먼저 달려와서 이거에 담긴 거를 정의에 적어주거나 읽어주면 저희가 말줄 바로 날리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2번도 사실 미션이에요. 이게 왜냐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조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션인데 이거는 많이 드리겠습니다. 3명. 아, 2명. 아, 난이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2명. 그래서 이게 2명이고요. 이게 2명이라 총 3명을 드릴 겁니다. 3명. 이거 유의하세요. 이쪽에도 3명이에요. 벌써. 자기가 들 수 있습니다. 자, 포기하지 마세요. Don't give up! 자, 배운 거죠. 자, 3번. 대화문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쓰시오. 샌리가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주디가 그랬죠. 주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죠. 말하죠. 그래서 샌리가 그 참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주디는 주장했죠. insist가 뭐죠? 여기서 말했듯이 주장하다. 네, 주장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래서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 위죠. 위. 왜냐면 셀리 주디니까 두 명이다. 위. 우리는 plant a lot of the trees. 그래서 문장을 완벽하게 해보자면 주디 insists that we plant a lot of the trees.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적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이거 제가 되게 방금 알았어요. 자, 주디는 서제스트 대시 네모 닥터리죠. 근데 이쪽에 제가 뭐라 했죠? 동사원형 보이십니까? 동사원형.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보세요. 동사원형이 뭐 있어? 이거 두 개밖에 없죠. 1, 2로 간추려 봅니다. 1, 2로 간추려 봅니다. 자, 1, 2로 간추려 보는데 이쪽에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이건 서제스트 대시야. 근데 이거는 헐드 대. 그냥 이거는 대절이에요. 대절.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서제스트 대. suggest that은 무조건 동사원형. 근데 that은 그냥 그거에 맞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네, 시제에 맞게 동사의 시제에 맞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애나는 그 뭐죠? 테스트를 통과했다예요. 과거입니다. 했다. 이미 했어요. 그쪽이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죠. 이건 현재인데 들었으면 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과거를 보시면 이건 아닙니다. ED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 다 적합한 거죠. 이게 자 suggest that she see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 이거는 과거가 들어가서 네 총 설명을 드리자면 이걸 제가 지금 이거 들은 거잖아요. 그럼 들은 것도 과거죠. 이 앞에 동사와 뒤에 시제를 맞추기 위해서 네 heard죠. 그러면 뭘 들었냐? 그가 운전 시험에 통과한 거 했던 것을 들었다. 네, 통과했죠 이미. 네, 통과했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2번이다.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튼 지금 보이니까 2번입니다. 네, 그러면은 서지스 대신 여기까지고요.네, 다음으로 저희는 강조의 2에서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강조의 2란 뭐냐? 뭐 강조는 뭐 벨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 있지만 저희는 학생이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걸로 따라야죠. 네, 강조의 2는 무엇이냐? 문장에 쓰인 본 동사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 동사 앞에 조동사를 쓰고 본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씀으로써 이 동사를 강조해 줄 수 있는데 이때 이 조동사는 do나 does나 did로 올 수 있는데 이것을 시제나 주어의 인칭에 따라 do나 does, did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자, 다음 예문 따르겠어요. I love you. 난 당신 이게 되게 흔한 말이잖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요거를 두 강조의 do로 바꿔 이렇게 넣어서 해본다면 I do love you잖아. Do love.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베리가 아니더라도 두가 정말로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네.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 수 있다. 네, 더 강조했어요. 더 완전 강조가 아니라 강조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 예문. She works hard and she always takes first place in the exam. 이거를 해석해 보자면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녀는 항상 시험에서 1등 한다라는 뜻인데 이 뜻에서 이 밑줄 친 works를 강조하고 싶다. 그녀가 공부한 거를 진짜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붙이냐? She 이건 works죠. 그러면 이건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제이씨,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네, 현재죠. 그럼으로써 이 현재를 나타낼 땐 무엇이다? does나 do인데 지금 앞에 오는 주어가 she 3인칭 단수이므로 does를 붙여야겠죠? 자, 그럼 내려가 볼게요. 그럼 강조를 하기 위해서 does를 붙여야 되는 것까지 저희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 보시면 형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조동사, 동사 앞에 조동사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라고 했죠. 그러면 조동사 does를 알았네. 그러면은 주어 뒤에 does를 붙이고 강조하고 싶은 무엇 works를 붙이는데 여기서 동사 원형을 저희가 붙여라고 문명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she does work가 되겠죠. 네. She does work hard and always takes first place the exam in the exam in the exam. 다음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 미션! 이것은 미션입니다. 선착순 한 명에게 저희 서영과 제이에게 오시면은 저희들이 맛있는 마이쮸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강조의 두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 밑줄 친 부분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바꾸시오. 1번, The phone rang, but I decided not to answer it. 이 rang을 강조하고 싶다고 여기 문장에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바꾸려면 조동사 do, does, did 중에 하나를 써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지금 이 동사 형태가 과거형인가요? 현재형인가요? 미래형인가요? 과거형이요. 과거형이죠? 그러면 do, does가 아닌 did를 써야겠죠? 그러면은 did를 쓰고 우리가 배운 강조의 두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는 그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the phone 그리고 강조하고 싶음으로 did를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rang은 어떤 형태로 와야 되죠? 동사 원형이요. 동사 원형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the phone did ring but I decide not to answer it이 되겠죠. 네. 자, 2번. 자, 이것은 바로 미션! 이것은 미션입니다. 이걸 빨리 풀어서 3학년 4반 박제이 또는 윤서영에게 와서 선착순 2명에게만 저희가 맛있는 마이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은 그러면 이 둘을 한번 볼게요. I do worry about his hearing with all the loud music. 그러면 지금 왜 동사가 두 개야?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장이잖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뭘 배웠다? 강조의 두를 배웠다. 강조의 두는 지금 이 worry를 좀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걸로 지금 이 문장에서 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을 찾아냈으니까 강조의 두가 쓰인 것을 문장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I do not have any idea. 이거 그냥 해석해보세요. 나는 어떤 아이디어도 없다. 이건 뭘 강조해주는 not have를 강조해준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다. 저희가 배운 강조의 두는 아니다. 2번. Does he know your address? 이거는 딱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A부분이잖아요. 네. 그냥 일반 동사 앞에 쓰므로써 A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건 강조의 두가 아닙니다, 여러분. 3번. Do not touching anything. 이것도 그냥 명령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터치하지 마라. 어떤 것도 만지지 마라. 네. 이거는 그냥 명령문입니다. 4번. I do think. 잠시만. 우리 여기 보기에서 왜 do와 worry가 같이 와? 근데 4번에서도 보시면 왜 do와 think이 같이 와? think가 같이 와?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장이냐? 아닙니다. 우린 뭘 배웠다? 강조의 do를 배웠다. 그러면은 지금 이 do가 일반 동사 두가 아닌 조동사 두로서 think를 강조해주는 의미에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냐? 이 think를 좀 더 정말로라는 뜻으로 이 두가 정말로라는 뜻으로 think를 강조해주는 문장이 옵니다. 5번, 그래도 답은 찾았지만 5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 did the homework by myself. 이거는 뭐예요? 그냥 했다. 내 스스로 숙제를 했다라는 두의 과거형 did를 쓴 거죠. 네. 이게 뭔 강조의 두야. 우리는 뭘 배웠다? 강조의 두를 배웠다. 네. 그리고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The rabbit did jump into the hole. 토끼는 did jump into the 뭐야?
왜 디디랑 점퍼 같이 와? 우린 뭘 하지만 우린 뭘 배웠다? 강조의 둘을 배웠다. 아 그러면은 어 이것은 잘못된 문장이 아니라 우린 강조의 둘을 배웠으니까 이건 뭐다? 점프를 좀 더 강조해 주기 위한 디드가 와서 이 점프를 강조해 주는 문장이죠. 그러므로 이건 뭐다? 강조의 두다. 2번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이건 뭔가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내일 뭐 할 거니? 내일 뭐 할 거니? 그냥 이거는 어 바로 물어본 거잖아요. 물어본 거잖아요. 뭐다? 강조의 두가 아니다. 그러면 아 이제 강조의 두거나 아니거나 중에 하나겠네요. 그럼 3번 My uncle does work in a 뭐야 이거? Broadcasting station. 이건 뭐다? My uncle은 does work 이 뭐야? 왜 does 뒤에 work가 또 와? 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문장이야. 할 수 있겠지만 우린 뭘 배웠다? 강조의 둘을 배웠다. 아 그럼 답이 나왔네요. 답은 뭐다? 1번과 3번이 강조의 두기 때문에 2번. 2번의 쓰임이 다른 거죠. 그러면 4번, 5번 똑같겠네. 이거는 저희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관 주요 문법을 맡은 윤서영, 박지혜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 오늘 설명할 주요 문법 세 가지는 첫 번째 동명사구, 두 번째 suggest 대 주어 플러스 동사원형, 세 번째 강조의 둘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동명사구란? 동명사구란 동사원형 플러스 ing 형태를 나타내면서 명사 역할을 합니다. 자, 명사의 역할을 함으로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점. 네, 동명사구의 자세한 역할을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주어, 두 번째 목적어, 세 번째 보어, 네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자, 일단 주어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주어는 learning English is not easy.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가 않다. 것은 은는이 가는 주어를 나타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learning English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 learning은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 목적으로 내려가 보면 I like going fishing. 나는 낚시하는 것을 좋아한다. 것을 을는은 목적어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going은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네, 세 번째 보어. His job is writing novels. 그의 직업은 소설 작가, 소설을 쓰는 것이다. 이러면서 job을 그의 직업을 보충 설명해주는 writing novel로서 이 writing은 보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가 됩니다. 네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거 어디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주어, 목적어, 보어는 여러분들이 뭐 예습이나 그런 걸 하면서 많이 1학년 때, 2학년 때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전치사의 목적어는 저도 잘 처음에는 몰랐는데 뭐냐 하면은 he is good at cooking. 일단 is good at은 무엇 무엇에 능숙하다 뭐 잘한다는 뜻인데 그는 at이 이게 전치사죠 지금. 이 at 뒤에 오는 목적어의 역할로 cooking. cooking이 뭐뭐 무엇 무엇을 잘한다 요리를 잘한다로서 목적어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전치사 뒤에 옴으로써 이것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줍니다. 네. 자, 그다음 주의 삐용 삐용. 자, 1번. 투부 정사도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투부 정사를 서로 맞바꿔 쓸 수 있다는 자, 여기서 이게 뭔 말이냐? 자, 이 learning English is not easy를 예를 들어 보자면 이 learning이 투부 정사 하면 투부 정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근데 만약에 to learning 이건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o learn이라 해야 되고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거든. 단 동명사를 써야 한다. 이게 뭔 말이냐? 투부 정사는 아니 아니 아니대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동명사구가 주어로 쓸 경우 단수 취급을 한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방금까지 우리가 동사구를 배웠잖아요. 동사구는 어떤 형태죠? 동사원형 플러스 ing죠. 이게 바로 동사구인데 이 동명사구가 주어 역할로 왔을 때 learning이라는 주어가 쓸 경우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해야 한다. 단수는 우리가 she, he, 뭐 I 이런 식으로 나 하나를 단수라고 하는데 그럴 때 단수 취급할 때는 is를 써야 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or이나 were를 쓰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동명사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밑줄친 부분에 쓰임이 다른 것은 그러면 지금 ing 나와있네. 그러면 우리가 동명사에 대한 문제 푸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죠. 동명사가 아닌 ing 쓰는 게 뭐 있어? 현재?
알지 있으나? 어, 그럼 한번 해석해보자. 자, 1번. 어, he enjoy playing chess. 그대로 해석해볼게요. 그는 즐긴다. 체스 하는 것을. 그러면은 이거는 동명사에 우리가 아까 역할을 한번 배워봤죠. 거기서 하는 것을, 하는 것을. 그럼 뭘로 쓰이죠? 목적. 목적. 목적으로 쓰이죠. 그럼 이건 동명사의 목적 상태입니다. 2번. Mike like playing basketball. 마크는 좋아한다. 뭐 하는 것을? 배스키볼 플레이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도 이거는 목적의 쓰임이네요. 그럼 3번. Playing the piano is. 이건 볼 것도 없네. 앞에 ing가 왔어. 그러면 제일 앞에 왔어. 주어로 왔네. 그래도 해석을 해보자. Playing the piano. 피아노 치는 것은 나의 취미다. 어, 하는 것은 은는이가. 그럼 주어 형태로 이제 쓰이는 거겠네. 그럼 4번. We are playing baseball at the park. 잠만. 아까 내가 뭐랬어? ing 쓰는 거 동명사도 있고 현재일 때도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we are이네? 현재는 어떻게 쓰이지? be 플러스 ing지, 동사 ing지. 근데 지금 4번에 어디 있어? be 플러스 동사 ing네? 해보자. 우리는 playing 하는 중이다. baseball at the park. 공원에서 베이스볼을 하는 중, 야구를 하는 중이다. 그럼 지금 현재를 나의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거네? 이게 동명사야? 아니지. 5번. 그럼 이것도 이거 뭐야? 3번이랑 똑같네? Playing basketball. 농구를 하는 것은 흥미롭다. 이거는 하는 것은 있는 이가. 이거는 동명사의 주어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답은 뭐다? 4번이다. 다음 2번. 어? 이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2번은 바로. 미션! 2번은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어, 이 문제를 풀어서 3학년 4반 윤서영 또는 박재희에게 빨리 오신 성찬순 두 명에게만 저희가 맛있는 포도맛 마이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로 안에 동사를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게 고쳐 쓰시오. 가로가 지금 라이드네요. 근데 앞에 뭐뭐 어 바이크 이즈 이즈 동사 동사 앞에는 다 뭐다? 주어다. 그러면은 이 동사가 앞으로 옴으로써 주어로 와야겠네. 근데 우린 지금 뭐 하는 중이다? 동명사를 하는 중이다. 동명사는 동사 뒤에 ing가 형태로 옵니다. 그러면은 주어로 한번 주어의 목적으로 주어로 쓰이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동사 뒤에 ing를 붙여야 돼요. 동명사는 형태가 그렇게 와야 하는데 그러면 ride 뒤에 뭘 붙여야 된다? ing 하지만 ing 앞에는 이가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빼고 ing를 붙여서 riding a bike is fun. 그러면은 정답은 riding라는 형태가 오겠죠. 자, 그러므로 저희의 성과 문법은 끝났습니다. 저희의 수업을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드린 미션을 잘 수행하셔서 3학년 4반에게 오시면 저희가 맛있는 마이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서영, 박재희였습니다. 안녕!